수박 갖다 놨어? 네. 아따 이 산속에 수박 먹자고? 아 그래요. 배도 고프고. 배도 고프고. 어. 자. 아이고. 부부의 오두막엔 없는 게 없다. 아따 수박이 잘 익었나 어땠나 봐봐. 아따. 달아? 아따. 꿀맛이네. 응. 자. 다 먹지 말고 냉겨줘. 아 진짜 사네. 아 더워서 아주 혼이 났는데 진짜 시원하고 달고 맛있네요. 그래. 이걸 지노키를 잘하기는 잘했어. 일하다가 지치면은. 전에 처음에 이걸 혼자 온 게는 모자겠지. 뭐가 됐지? 여기서 보면 저 밑에 동네 다 보이지. 한눈에 다 보이지. 일에다가 이렇게 잠깐 좀 쉬고 얼마나 좋아. 돈 들어간다 못하겠지. 응? 해놓으니까 쉴 때 좋긴 좋네. 좋아. 여러분 이제 딱 여기다 놓고 내가 보면은 오늘 이장이 안 나갔구만. 이장 차가 있네요. 이장 집에. 안 보이구만. 참인지 거짓인지 산 아래가 내 집 마당처럼 보인다. 저기 저 밤나무 밤꽃에 우리 꿀벌이 꿀 따고 있는가 안 딴가 그거 한번 봐봐. 꿀벌 보인가? 아유 못 보겠네 나는. 어? 안 보여. 안 보여? 안 보여 안 보여. 아 왜 안 보여? 잘만 보이구만. 나 안 보여. 이 넓은 농장을 일군 당신 남편이 안 보이는가? 그 목시가 묻는다. 땅이 없었어요. 솔직히 땅이 없었는데 저 밑에 땅이 다 우리 땅이 아니고 나무 땅이었었거든요. 이쪽 분이랑 저쪽 분이랑 땅 그거 사는 거 보고 놀랐어요. 진짜 아, 많이 와 촌에 와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또 나름대로 또 많이 열심히 또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. 자기도 뭐 식구들하고 떨어져 있고 싶겠어요. 그런데 와서 따로 또 같이 부지런히 살아온 두 사람의 삶.